beside you, brighter than the skies. Hold on, just let us escape and fly away tonight. So many things that I keep in my mind. Like a furnace, there's a reason why. All the emotions I built up inside.양팀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기영 선수와 강준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뭐 강준호 선수도 4위 3일 전형인데 사실상 풀백들의 자, 일단 시작부터 미스가 나왔어요. 자, 서로들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상대 진영에서 창의적인 타이밍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자, 컵백 내줬고 웨일론이 접고 열렸는데 열어줘요. 선취득점 박기영. 스코어 1대0부터 박기영 상대방의 미스를 바로 낚아채면서 측면적으로 빠졌었던 마레즈에게 수리 패스도 좋았었고요. 야, 바로 이거 계단타기 패턴 플레이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확실히 같은 팀의 흔들에게 잘 전수받은 느낌이 있었고요. 자, 왼발에 마레즈거든요. 마레즈 뒤쪽으로 빼놓고 실축이면 왼발로 그냥 붙였을 텐데 웨인론이 심리전 접고 마운트. 오, 이것도 심리전인데 마운트 2대0 잘하네요. 예. 잘합니다. 야, 박기요. 네, 이번 대회 6대0 스코어 한번 만든 뒤부터 예. 뭔가 자신감을 확 얻은 것 같아요. 어휴, 아, 여기서 대단한데요. 등지면서 바로 낮게 깔아쳤던 슈팅. 결승 진출자가 가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대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네. 70분. 여기서 누가 골을 넣어서 이 게임을 잡느냐 이제 중요한 고비인데. 자, 발락 이번 발락. 공격 괜찮아요. 숫자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 순간 접고 빅백이고요. 골리트 선취골 결국 한 골 만들어냅니다. 아, 순간적인 롤부스트로 그 약간의 공간을 창출해냈었던 드리블이 결국에는 이 컵백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최유석입니다. 그렇지, 이런 건 놓치지 않죠? 예. 아래 가죠 하면서 니어제트였지만 정성민도 이런 거에 쉽게 속진 않았습니다. 심리전이 한번 들어갔던 플레이였고 단주마가 중앙으로 밀리탕 쉽게 받았어. 골! 선취골 김시경. 확실히 올라오네요. 박기영 선수도 그렇지만 야, 이 김시경 선수도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는 페이스 같습니다. 정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네, 네. 잘해요. 웨인로니의 활용을 다른 선수들보다도 확실히 좀 잘 쓰는 느낌이 있고요. 예. 여기서는 뭐 여지없이 그냥 패턴 플레이 빠르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주면서 논스톱 디디 슈팅. 이 홍정국의 슈팅이 차두리의 엉덩이를 맞고 들어갔었던 그 슈팅이었었다면은 아마 골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약간 아쉬운 상황의 정성민이었었고요. 저 왼쪽 측면에 누누 멘데스. 자, 짧게 카프라리. 네, 카프라리까지 잘 넣었대요. 오, 완터치 좋고. 왼발. 야, 터닝 슈팅. 정석재 없네요. 네. 동점골. 잘 속였습니다. 역시 코너킥 상황에서는 이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았던 선수들이 살짝살짝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이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8차 내필에서는 이렇게 패턴 플레이로 타고 내려오거나 타고 올라가는 게 정말 잘 먹히거든요. 역시나 이 상황에서의 찬스를 정성민 선수도 잘 이용하면서 좋은 시간대에 동점 만들어줍니다. 세트피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중앙 확실히 숫자 많아요. 반대쪽인데 못 나갔어요. 오! 이번에도 반칙. 좋은 위치죠. 그 전 상황 반칙을 선언했죠. 예. 자, 꽤 괜찮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고 있는 김시경 선수입니다. 서로가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60분대로 가고 있는 1대1 상황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어떻게 전개를 할지. 앞서 이제 정성민 선수가 중앙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김신경 선수가 쉽게 그쵸? 들어가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키미 선수가 여기서 직접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자, 57분의 시간이 흘렀고요. 네, 보통 3명의 선수 호출해서 그쵸? 내주고 심리전 들어간 다음에 ZD. 이런 게 기본적인 틀인데 지금은 그냥 김시경을 좀 풀어가네요. 다시 만듭니다. 호날두. 호날두가 중앙에서 지금... 제라드가 열렸어요. 웨일리!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었던 김시경. 완벽히 몰아놓고 반대 공간. 이거는 사실은 약간 정성민 선수의 사실 미스긴 해요. 네, 수비적인 미스. 그게 8차 내필 오면서 선수들의 AI 태클 범위가 좁아지고 위치 선정 이탈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노린 플레이 중에 하나죠. 프리킥을 꼭 때려야만 완성되는 게 아닌 버전입니다. 예, 즉 예. 볼을 뒤로 빼면 그 사이에 상대방의 수비수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중앙 빈틈. 이걸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텔에 썼던 김시경인데 완벽하게 먹혀드는 레이누니의 두 번째 그렇죠. 골입니다. 자, 발락. 중앙쪽에 굴리트 자리 잡았어요. 버텼어요. 등지고. 자, 굴리트. 백골리트, 백골리트요. 골리트. 자, 지금은 좋은 위치죠. 예, 반칙. 정말 자, 정성민 선수도 비슷한 기회를 또 얻습니다. 여기라면 한번 직접 또 시도해 볼 만한 위치긴 합니다. 한 명, 두 명 호출해 놓고 뭐 널뛰게 해주면서 생겨나는 심리전들도 엮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바로 그냥 슈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정성민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때리는 선택에 대한 수단을 아마 강구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민 선수가 또 프리킥 능력이 있고요. 예. 앞서 김시경 선수보다 지금 심리전을 엮을 만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위치거든요. 매우 많죠. 예. 네, 기본적으로 선수 호출해서 옆에 다 세워놓을 건데 어떻게 갈까요? 여기서 김시경의 선택. 자. 그래서 선수 풀어버립니다. 이거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수비병 없어요. 태클? 와, 이 김시경 세트피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좋네요. 야, 지금 이런 반응을 하나요, 김시경? 아, 이렇게 막으면 되는군요. 예. 네. 네. 야, 근데 뺏겼어요. 야, 이거는 근데 미스가 나왔어요. 케인. 아, 스루 패스가 안 들어갔어요. 한 템포 실패로 들어갔는데. 정선민 여기서 기세 죽으면 그대로 2대1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맞고? 중앙 버텨서요. 케인. 심리전 밀고 들어갑니다. 자, 버텨서 몸싸움. 밀리타. 자, 카프라리 공격포. 카프라리. 2대 1을 만드는 정성민. 카프라리 오른발 사이지만 왼발도 잘 쓰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해리케인의 슛페인팅 심리전이 엄청나게 잘 먹혔어요. 그리고 카프라리에게 절명이 내줬고요. 밀리탕이 거기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네, 몸싸움이 안 되는 게 컸어요. 해리케인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밀리지 않았었던 이유도 명확하게 있었던 상황인데 야, 그 상황에서 슛 페인팅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로 한번 진입하려는 생각을 했었던 정선민의 이 순간적인 센스가 동점골을 만들어줍니다. 선수를 어떻게 또 키커들을 출전시키는지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선축이 누구인지도 역시 또 중요하잖아요.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 절대 눌리지 않는 게 중요한 양 선수의 승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정성민이 먼저 찹니다. 코벨 임모빌레의 킥! 네. 오른쪽 성공.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김시경의 첫 번째 킥. 오, 과감해요. 와, 네. 과감하네요, 김시경. 약간 키퍼 움직임 보고 때리는 느낌도 있고요. 인신이야. 오, 이게 골대 맞고 나왔어요. 키퍼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방향으로 그냥 찼어요. 자, 백컴입니다. 여기서 김시경 넣으면 유리해지고요. 왼쪽으로 앞서 나가는 김시경. 네, 방향은 맞췄지만 위아래 각을 못 맞췄었던 정선민이고 김시경 분위기 자, 좋은데요. 자, 레오넬 정선민 넣어야 되는데. 네. 세 번째 키코 성공. 막으면 동점. 김시경 선수는 넣으면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시경의 루니죠. 웨인 루니. 잘 차네요, 김시경. 그러게요.
강심장이에요. 네 번째 네. 키커 스티븐 제라드. 김시경 이거 보고 뜨네요. 땅볼을 이러면 진짜 넣으면 끝납니다. 김시경 완벽하게 성장했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는 김시경 넣으면 끝납니다. 마레즈. 반각으로 김시경의 승리. 야 김시경 고장 강릉 출신 아닙니까? 네. 강릉이 진짜 축구의 고장이에요. 그렇죠. 강릉 네. 중앙고. 옛날 강릉상고 강릉농고. 그렇죠. 농고상고였죠. 네. 엄청난 축구 열기를 자랑하는 도시죠. 잘열었네요. 왼쪽에 단주만데요. 단주마 접볼로 있어요. 하지만 김시경의 한 방. 호날두의 선취골 스코어 1대 0. 와 축구 도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의 김시경입니다. 니어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루니에게 짧은 쇼게임을 가져가면서 패턴 플레이로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대단합니다. 그걸 건너뛰고 파포스트에 자리 잡았었던 호날두를 겨냥했었던 에이크로스. 예. 이게 김시경의 플레이군요. 스티븐 제라. 자 최효석 선수 이제 전반에 동점까지 가고 후반전 맞는 게 대표로. 중요하죠. 이 지금 타이밍에서의 이제 공격. 자 제라드가 중앙으로 자. 빼놓고요. 해리 케인인데요. 케인. 여기서 바로 골리트! 동점골 멈추지 않았던 최우석도 한 골 쫓아갑니다.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뒤로 뺐다가 라인이 올라오니까 바로 넣죠. 골리트의 엄청나도 침투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두 선수가 이게 상대 수비가 못해서 실점하기보다는 공격을 상대 수비보다 훨씬 더 잘해서 넣어요. 네.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까지 다 교묘하게 만들고 속여가면서 만들었었던 침투의 최우석 굴리트였습니다. 크로스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금 뭐 다이나믹하게 잘 연결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빼놓고 류디거. 자 키미히. 좁은 적에서 어렵게 자, 패스 연결. 최우석의 좋은 인터셉트인데 자 이제 원샷 플레이를 갈 필요가 있는 최우석이죠. 아, 위에서 싸워요 김시경도. 하지만 풀어 나옵니다. 탈압박 성공했습니다. 자 좋은 탈압박 이후에 측면 공간 연계까지. 방금 또 최우석의 디테일이 있었죠. 침투 시키려다가 각 안 나오니까 제트 키 호출해서 오히려 김시경이 지금 슈팅 한번 갈 수 있어요. 와 슈퍼 그대로 그냥 가요. 박스 안쪽 들어와서 와 김희희 다시 연골 와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시경 야 사면타 블로킹 골대 모두 와, 머리 맞았어요. 야, 골대가 아니네요. 야 닉포프의 머리가 이 실점을 막았습니다. 야 그 전에 플립플랩 와 멈춰놓고 플립플랩하면 아무래도 발동 속도가 빠르니까 닉포프 머리 야 이 골대보다 낫네요. 약간 저 터치가 위쪽에서 한번 아래쪽에서 한번 좀 투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찬스를 놓쳤었던 최우석인데 김시경 이거 포스 터치 살리네요. 저 메이스 마운트. 마운트를 아주 잘 활용하네요. 근데 어유 저는 마운트를 투엘 감독보다 더 잘 쓰는 분을 이제 처음 보네요. 예. 사실 첼시 이선들이 뭐 마운트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제라드가 이어받았고요. 윗각 열렸어요. 루니 한번 끌어내면서 제라드 참았어요. 요거 또 들어와요. 더 좋은 들어와요. 와! 완벽한 완벽한 작품입니다. 찾아냅니다. 결국 김시경 이 과정까지 심리전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면서 컵백 포인트를 살렸던 김시경의 설계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설계입니다. 네. 건축가 같아요.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마무리 못지를 아주 통통통 깔끔하게 합니다. 네. 이명철 위원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자 마레즈가 뒤쪽으로 빼줬고요. 밀리탕 태버니어 위가 살려주죠. 예. 트랩 잘못 썼어요. 자 마레즈입니다. 마레즈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달려들면 뒷각 노리면서 들어오니까 포그바 와 이거 에이패스 백, 전환 백컴 오 연결돼요. 온사이드 호날두
호날두까지. 야 호날두. 김신경 완벽하네요. 이 설계는 A패스 전환으로 만들어낸 깔끔한 과정과 마무리까지 김신경 예. 선수의 노림수가 적중했었던 골 장면. 3대1의 스코어는 최우석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3대1. 자 이렇게 대전 하나 시티즌 김신경 대단합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서서 정성민 제압하고요. 네 번째 주자로 나서서 무패 행진의 최우석을 제압을 하면서 4강전에 진출시킵니다.